아니야, 아니야. 그거 다 헛소문이야. 아니, 내가 공장장에서 왜 잘려? 에헤, 그거 다 헛소문이라니까 그러네. 그 아무튼 저 납품 관리 당분간 내가 못하니까 그 몸조심하라고, 응? 아예 그래야죠. 안 그래도 그 두부에서 이물질이 나왔네 어쩌네. 우리 사장이 직접 인천으로 내려가고 이 분위기 안 좋아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뭐? 그럼 호텔 사장이 직접 우리 공장에 온단 말이야? 에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잘릴만 하시네. 아 그 잘린 거 아니라니까. 아 예예. 아무튼 저 공장장님도 몸 조심하십시오. 에이. 이거 왠지 불안한데. 어머니! 어머니, 어머니! 아이고, 왜 또 호들갑이야? 아, 지금 저 서울호텔 사장이 공장에 온답니다. 부사장이 아니고요? 아니, 아니야. 내가 방금 통화했는데 사장이 직접 온다 그랬다니까. 아니, 근데 너도 알고 있었어? 네. 좀 전에 부사장하고 통화하고 할머니께 말씀드리던 중이었어요. 그래? 어, 그거 이상하네. 무슨 착오가 있겠지. 오늘 아범 늦는 데으니까 성재 네가 맞을 준비해. 네 할머니. 아니 저 고모님. 저한테 맡기세요. 그 제가 지난번에 그 호텔 사장을 만났는데 예,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청요리 집 가서 그저 술도 한잔 하고. 예. 나는 창고 일이나 똑바로 해. 공장장이 며칠씩 자리를 비우니까 두부에서 이물질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. 아, 그 참 만만한 게 공장장인가 그. 아니, 아닙니다. 아니에요, 고모님. 예. 어서 오세요. 생각보다 공장이 작네요. 둘이 인사 안 해요? 저, 일단 사장실로 들어가시죠. 그 전에 공장부터 살펴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이쪽으로. 대단하네요. 네? 이런 곳에서 만든 두부를 우리 호텔에 납품하다니. 안 그래요, 김비서? 시설은 둘째치고 이물질이 나온 두부를 계속 납품받긴 어려울 것 같은데 계약을 파기해도 불만은 없겠죠? 알아보니 공정 과정에서 콩껍질이 조금 섞인 것 같습니다. 위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? 혹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닌가요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부사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한 사안입니다. 참, 그때 김 비서도 같이 왔었죠? 네. 혹시 이번 계약에 김 비서가 관련된 건 아니겠죠? 여기서 일하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. 그야 그렇지만 이번 계약은 은희 씨 아니 김희선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정이라는 게 워낙 무서운 법이라.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 혹시 개성 향후에서 뵀든? 아, 어르신께서